경기도 교육청이 수학, 과학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과학고등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영재교육의 방식을 선교육 후선발로 바꿉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비정형 상태를 디지털로 수치화할 수 있는 수학, 과학적 사고 역량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수학,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정책으로 수학, 과학 전문 인재 양성과 미래형 수학, 과학 교육 저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 과학실험이 가능한 미래형 과학실을 더 많이 구축하고 국립과천과학관과 대학기초협력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수학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수로 교원의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수학과학 교육정책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이공계 인재를 길러낸다는 포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외부인 출입관리, 학교생활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학교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을 1일 9시간으로 확대하고 15개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학교 내보차도 분리사업도 지속 추진됩니다. 경기도 학교안 전공재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학부모와 학생 안전 홍보대사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온품 학부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온품 학부모 교육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첫 교육의 특강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유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는 교육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학부모들은 독서와 문화예술, 진로 등 주제별로 학교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토의 내용을 학부모회 활동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